신나게 짜릿하게 청도 소사업 시즌 4. 아자 아자 아자. 아이고 요 이원님 소리가 아주 우럭차시네요. 아 근데 오늘 제가 경기의 승패를 확 뒤집어 버릴 거거든요. 그 아마 우렁차 소리가 아마 조금 작아지지 않을까. 제가 많이 알 텐데. 예, 그럴까요? 오늘 분명히 반전이 있을 거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역전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허남수 위원님과 1위를 지키려는 이동일 위원님의 이 뜨거운 대결 기대가 됩니다. 자, 요즘은 지금 계절이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네, 맞습니다. 자, 갈 하늘은 굉장히 높지요. 높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전기를 듬뿍 받고 왔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입니다. 아니죠. 승패는 알 수 없습니다. 해봐야 됩니다. 칼을 뽑아봐야 이게 누가 이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제가 우승 1위를 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 네. 바우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바우야, 내가 너 여기로 데려오마. 아우, 이 두 분의 불꽃튀기는 대결, 저도 숟가락 좀 살짝 얹겠습니다. 두 분 저한테 뭐 기운 좀 주시죠. 네, 간우 씨 저요? 네. 자, 예따마 받으시죠. 전 안 줍니다. 자, 오늘은 3점으로 네.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3점 받을 것 같나요? 네. 아, 3점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3점이라도 만족을 합니다. 지금까지 점수를 살펴보면요, 이돈일 위원님이 32점, 또 허남수 위원님이 31점으로 1점 차고요, 제가 19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대결 구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대결이죠. 홍소 블루 대 청소 양반의 경기입니다. 전력 먼저 체크해보죠. 네, 블루와 양반이가 만났습니다. 이 두 싸움소의 대결 어떻게 보시나요? 아, 쟤는 이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그 블루와 양반의 동갑내기입니다. 두 마리 동갑내기인데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이 두 마리를 고려하면은 저는 양반을 택하겠습니다. 양반을 택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양반이가 블루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순위가 높고 그리고 공격적인 면에서 봐도 양반이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네. 양반을 택하겠습니다. 아, 글쎄요. 그것 그 말씀도 맞지만 아 저는 이 블루의 지구력과 근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분명히 말씀처럼 공격력은 분명히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뭐 이렇게 뭐 뜨는 기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잘 하지만 이 블루도 그 방어능력이 상당하거든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평소 아니죠 블루가.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장기전을 예상을 합니다. 장기전을 예상하면서 장기전을 어떻게 이끄느냐가 오늘의 그 승부의 관건이라고 보고 저는 네. 블루의 장기전, 방어력, 이 지구력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 얘기를 듣고 종합을 해보자면요. 이 공격력과 지구력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공격력은 잘 사용하면은 그 경기를 참 이끄는데 순식간이더라고요. 이끄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공격력이 조금 더 우수한 양반이를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아하. 양반이지. 아, 블루한테 안 될 텐데. 아, 뭐 그래도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시니까. 그렇죠. 뭐 의견 존중합니다. 아닙니다. 이 양반이 제가 볼 때는 승산 있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오늘도 경기가 되게 재미가 있겠어요. 아, 네. 진짜. 네. 대결할 맛이 납니다. 아유, 네, 네. 자, 가봅시다. 자, 그럼 블루와 양반이의 대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블루와 양반이가 만났죠. 동갑내기입니다. 두 싸움소는. 근데 저는 양반이 저렇게 싸움을 잘하는 줄 네. 몰랐어요. 그런가요? 양반이 싸움 개함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양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어느 순간 조금씩 기술력이 뭐 경기 능력이 상승되는 그런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차근차근 레벨업하고 있다고 보면 그렇죠. 되나요? 사람 같은 분하고 다 보지. 다 보지.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다는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 그냥 뭐 이렇게 기술을 능겨 쌓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그 네? 블루. 네. 블루 같은 경우는 민속 대회에서 입상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있지요. 경험도 많죠. 야, 소가 좀 크잖아 블루가. 아, 그건 덩치도 큽니다. 예. 크고. 예. 네. 자, 블루가 지금 뿔그려 들어가죠 지금요. 야, 양반이 뜨고 네, 있습니다. 네, 자, 네. 봐, 양반의 뒤쪽이죠. 밑으로 대치기. 약간 목맞대기를 하면서 밑으로 파고드는 건가요? 그렇죠. 저게 그 양반의 주특입니다. 네. 엄청 빠릅니다. 저 기술로서 승부를 잘 가르곤 하죠. 오늘도 이 기술로 좀 상대를 제압하지 않을까요? 하하, 블루가 그렇게 쉽게 갈 소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양반이 이제는 네.
지금 양반이 볼치기도 굉장히 한 번씩 크게 하더라고요. 블루 같은 경우에는 뭐 산전수전 뭐 나이 똑같지만 경험적인 면에서는 블루가 5등이 앞서다고 저는 봅니다. 불거리가 불거리를 했으면 끝까지 네. 밀고 가야 되지요. 그래야 네. 양반을 제압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불거리인가요? 네, 불거리는 목이 안 돌아가지요. 자, 블루가 불거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목이 안 돌아가는 이유는 목이 안 들어간 말이에요. 안 돌아가는 이유는 저는 또 찾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블루를 응원하고 있지만 블루의 불거리 안 통하는 이유는 아직 양반의 목에 힘이 있다. 그렇지요. 힘이 있기 때문에 목이 안 꺾인다. 그렇지. 그래서 양반이 블루가 불리한기 목을 불거리를 하면 목이 틀어져야 됩니다. 네. 안 틀어지기 때문에 양반이 성장 있지 않나. 변지 초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그거는 중반으로 갈수록 지칠수록 목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치면서 젖산이 쌓이면서 호흡이 가빠오면서 경기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여지되지 않을까. 자, 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뭐 블루가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죠. 공격성으로 보면은 우리 양반이 무시를 못하죠. 아, 공격성은 예, 뭐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격성은 네. 그 아직 걸려 맞습니다. 근데 초반에 공격력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허남수 의원하고 그 지금 함께하는 블루 쪽으로 갔잖아요. 블루가 이제 지금은 후반기 가면 갈수록 인하남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루가 불거리를 하면요, 이 코가 높기 때문에 불거리를 틀어가지고 눌리는 확률이 있습니다. 높기 때문에. 예, 예. 그 양반이 조금 작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항성사는 있습니다. 자, 있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렇지만은 양반이가 그렇게 쉽게 지진 않을 겁니다. 네. 자, 지금도. 자, 지금 린 주황 쪽에서 불거리 밀고 찍는데 블루입니다. 자, 여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네. 양만이 주택기잖아요. 대마치기가. 방어는 뭐지? 방어. 딱 들어오니까 블루가 불 오른쪽 불 끝으로 살짝 밀어버리는. 하, 이런 블루의 방어 능력. 자, 자, 목마떼기죠, 목마떼기. 아, 저 보십시오. 지금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블루. 자, 위기입니다. 아, 양반이. 자, 방어 들고 있는 양반. 자, 블루. 양반이 뜨가내지 원하지요. 양반이 뜨거 미래가 내 보지는 보는 자기 불리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무릎 꿇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어를 완벽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방어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잖아요. 못 미기겠지라는 게 소가 머리가 보통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체중을 실어서 네. 방어에 나서고 있는 블루의 모습입니다. 공격력을 그렇죠? 무릎 꿇어서까지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까지 막아내는 블루의 모습. 아,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홍수의 블루 또 청소의 양반이 자, 죽인다! 그렇지! 아, 쫄아서 버리죠. 이름은 이 양반이지만 이 공격 자체는 정말 양반 같지 아니고. 않습니다. 그렇죠? 양반 같지가 않죠? 맞죠? 뭡니까 그러면? 네. 뭐죠? 근데 아, 참 재밌습니다. 이번에는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블루가 당한 게 이 죽바지 뼈에 뼈 있잖아요. 뼈에 걸리면은 거의 90% 돌았습니다. 아, 양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아, 근데 이 블루의 승부욕이나 그렇지. 다시 한번 돌아서 보는 블루의 모습입니다. 아, 역시. 블루가 이 됐었다. 두 번 그랬네요. 양반이가 당황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블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아, 초반에 공격력을 앞세워서 양반이 막 밀어붙이는데 아이, 블루가 호락호락하게 당하는 썩 싶더니 두 번이나 이렇게 돌았습니다. 아쉽네요. 대반전을 딱 일으켰던 블루의 모습. 솔직히 돌았을 때 아차 싶었습니다. 솔직히. 진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이요. 네. 아, 저는 정말로 그 모습 굉장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철렁했는데 그나저나 첫 경기는 우리 허이엄님만 맞췄네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예. 코털 납니다. 오늘 저의 모습이 바로 그 코털을 건드렸던 정난 사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우, 기가 막 살아나셨네요. 이대로 이 허남수 위원님의 이 파죽지세가 이어질지 참 기대가 되는데 이래서일까요? 긴장감이 좀 더 더해지죠? 간호 씨는 예, 지금까지 하고도 몰라요. 그거 경기는 끝나가봐야 압니다. 아는데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허남수 위원님 편 들었다가는 괜히 이동일 위원님한테 불똥 튀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삐집니다. 저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잘 상황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이 승전보를 울리기 위해서 다음 경기 한번 살펴보죠. 이번 경기는 홍소 강석이 대 청소 몽둥이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력부터 체크해보죠. 네, 이번 경기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또 예리하고 날카롭게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예, 날카롭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강석이하고 몽둥이 그 두 마리는 많이 접하지 못했죠. 특히 강석이는 더욱더 소개를 처음 시켜드린 것 같은데 그만큼 두 마리가 경기 경험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둘 다 주특기가 뿔치기. 네. 뿔치기죠, 뿔치기. 뿔치기고, 뭐, 한데 두 마리 주특기가 비슷하다면은 뭐 힘싸움이나 기술싸움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덩치가 조금 큰 체중이 70kg 가까이, 74kg 정도 가까이 더 나가는 몽둥이가, 밀어붙이기에 조금 낫다고 보고, 힘이 낫다고 보고, 네. 조심스럽게 몽둥이가 이기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저는 예리하게 아니고 자기는 쟤는 내는 느그럽게 네네. 느그럽게 생각을 한 적기 때문에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그 몽둥이 쪽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체중 차이가 한 70kg 나지요. 70kg 나는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싸움 속안에는 일단 힘, 힘이 있어야지요. 목 힘이라든지 항소는 원래 목이 굵어야 힘을 씁니다. 그런 게 힘이 있든. 싸움소도 힘입니다. 네. 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똑같은데 네. 관우 씨는 어떤가요? 예. 저는요 이렇게 보니까요 몽둥이로 가겠습니다. 이 몽둥이가 적재적소에 힘을 잘 발휘할 것 같거든요. 과연 또 이름값을 할지 한번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몽둥이로 통일이 된 거 보니까 들을 다 따라오신 거 아니죠? 그렇진 않죠. 아니, 소신껏 가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통일이 되고 나니까 왠지 기운이 좀 몽둥이 같지 않습니까? 뭐 경쟁심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통일되니까 괜히 허남수 씨는 우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소신껏 하시는 두 분이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기 궁금해지는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강석이와 몽둥이가 만났습니다.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몽둥이 소는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접불로서 뿔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내는데 오늘은 둘 다 뿔치기 하는 소다 보니까 그리고 체중도 크고 몽둥이는 또 근데 그 경기 능력에 네. 기복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어느 정도 자기의 무난하지요. 예, 무난하게 뿔치기 때문에 무난하게 아무래도 뭐 경기 경험 조금 적은 강석이를 상대로 네.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네, 저도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네, 몽둥이가 보니까는 강석이와 몽둥이. 체중을 비교해 보니까 70kg 정도 넘게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조금 힘으로 몽둥이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합종소들은 70kg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뭐 100kg, 150kg, 200kg 가도 그 뿔각만 좋으면은 그 뿔각에서 한 100kg 묶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은 몽둥이는 뿔각 자체는 좋은 뿔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비녀뿔이죠 이게. 좋은 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지금 아마 몽둥이 이기지 않을까. 이게 뭐 단순 숫자상으로 체중 74kg, 70kg 좀 차이 나지만 이 뼈대 굵기를 보면 뼈대 크기, 네. 기본 덩치를 보면은 그 70kg 이상에 그렇죠. 하지 않나는 그런 느낌 받을 정도로 몽둥이가 덩치가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와, 네. 저 유연성. 파고들리는 거 그렇죠. 힘든 거거든요. 올려 올려 하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게요. 유연하다는 뜻이죠. 근데 네. 예, 상대소가 밀어가지고 떠내면은 불리하죠. 왼쪽 뿌리 때문에 몽둥이가 방어 능력이 좋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몽둥이. 자 지금 몽둥이는 저 뿔로 가지고 지금 뿔치기 해가지고 오는 상대서로 제압을 못하지요. 밀어낼 수밖에 없죠. 강석이 같은 경우도 뿔치기고 네. 두 마리 다 뿔치기다 보면은 두특기를 누가 더 잘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인데 이게 두 마리 못 지금 네. 네, 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몽둥이가 뿔그를 해도 위력이 없잖아요. 네. 뿔 자체가 비늘 하얀 뿔이 큰 뿔이 저렇게 되나 위력이 없잖아요. 뿔을 걸려고 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뿔치기를 시도해봤던 강석. 아 지금 자. 약간 그 주춤하는 모습, 주춤하는 모습이죠. 저 상태에서 네. 강석이 같은 경우 뿔치기를 한 방 이래 줘도 될 것 같은데 못하고 뿔걸이 가고 있는 예 몽둥이죠. 뿔걸이도 저 뿔이 옥불 같으면 뿔걸이를 하면 굉장히 수월하지요. 수월한데 네. 예, 비늘뿔이 되는 게 자기 고개가 많이 돌아가야 되죠. 근데 몽둥이가 네? 또 모릅니다. 자기의 그 친척 열악한 조건을 이겨 내고 완벽한 뿔치 뿔걸이를 구사할지 알 수가 없어. 좌우측으로 자 파고 몽둥이 뿔 자 몽둥이가 좌우측으로 몽미로 뿔치기를 하지요. 시동 겁니다. 네. 네. 몽둥이는 저런 기술을 해야 되죠. 소가 70kg 될 것도 소 빼들어 차는 보는 것도 굉장히 그 많이 더 많이 나가 이제 더 많이 나가 나가 보이죠. 네. 유연성도 네. 갖춰가 있고. 네. 덩치가 저렇게 큰데도 유연하다는 거는 좀 타고 나는 건가요? 아, 예술이죠. 예술이죠. 타고 나는 시장은 장까지 가나요? 가자. 강석이 왜 저러죠? 다시 몽둥이는 밀어내야 됩니다. 네, 몽둥이가 마지막에 이 되치기 기술을 할 때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뿔거리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지. 몽둥이가 방금 기술, 뿔거리 기술도 잘했지만은 아, 뿔거리와 몽미를 붙이게 두 개 통합적으로 그 기술이 승리가 됐죠. 아, 예. 경험이 많지 않은 이 어린 소들의 대결이었는데도 아찔한 승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아찔했습니다. 다 같이 뭐 이번에 통일됐기 때문에 그렇죠. 1점 네. 획득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위원님과 33점 동점이 됐습니다. 아, 이거 이동일 위원님 소감이 예. 어떠신가요? 동점 되신 소감이요? 괜찮다 하면은 좀 그렇고요. 네. 거짓말 갖고 이제 뭐 방심하면은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코백할까? 네, 약간 분발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 네. 이동일 위원님 코 진짜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아무것도 코 피나는데. 네, 세 번째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는 홍소 미달대 청소 아리랑의 경기입니다. 전력 체크해보자. 네,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좋죠. 제가 지금 딱 감이 왔거든요. 보니까요, 이 아리랑이 경기 나올 때마다 성적이 그리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힘도 좀 세고 지구력도 좋은 소기 때문에 아리랑 이번 경기에서 조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떠신가요? 저도 그 아리랑이 이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승률은 미달이보다 낮습니다. 아리랑이 낮는데 그런데 아리랑이 특유의 근성과 뚝심도 있고 네. 잘하더라고 싸움을요. 그렇죠. 네. 상황 판단이 빨라서 공격형 미달이를 눈치를 많이 채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이 의원 말씀대로 위다리가 공격을 아주 잘합니다. 공격에 빠른 공격과 아주 그 공격에 능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덩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빠른 스피드와 공격력으로 덩치가 조금 크지만 그래도 뭐 병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리랑을 이기지 않을까. 비록 아리랑이 지구력과 근성이 뭐 강하지만 그래도 빠른 기술력을 가지고 공격을 구사하는 미다리가 아무튼 저는 땡깁니다. 예. 미달이가 이길 것 같다 예, 예, 이렇게 예. 예측을 하셨는데 예. 자 이번에는 아리랑과 미달로 나뉘어집니다. 정확한 경기 결과는 화면에 있겠죠? 세 번째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미달이와 아리랑 이번에도 이 동갑내기들의 싸움이죠. 저는 아리랑이 네. 그 손을 차려보니까 근래에 봤어요. 싸움을 잘하더라고요. 잘했었는데 아리랑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경기는 끝나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오늘 봤던 첫 번째 경기였죠. 그 경기에 강석과 몽둥이 같은 경우는 저는 분명히 그 몽둥이 힘이 센 덩치가 큰 몽둥이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리랑과 미달 중에서 덩치가 아리랑이 크지만 네. 미달을 선택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격력과 스피드가 더 낮다고 네. 선택한 이유가 바로 아리랑의 네. 단점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말씀을 지금에서 드리지만 뭐냐면 아리랑은 지금, 예, 저렇게 싸우다가도 상대방의 네. 기를 불어주는 모습. 제가 보세요. 홍서가 지금 불거리를 네.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달을 네. 하고 있죠. 예. 예, 미달을 하고 있는데 네. 아리랑이 찍어서 빨리 주둥이 떨치기를 해야 네, 풀려나오죠. 네. 네. 저렇게 하다 보면 저렇게 떼주는 네. 모습. 아리랑이 경기를 하다가 뒷걸음 쳐주고 다시 가는 모습. 이 모습은 미달이에게 더욱더 자신감을 불어주는 그런 행동이자 아리랑에게는 안 좋은 모습이죠. 불그리야 진짜. 네. 오, 네네. 미달이가 누구죠? 네. 아, 아니, 미달이 빠른 스피드. 예, 공기 잘합니다. 미달. 자, 미달, 네, 미달이 스피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네. 괜히 좀 움츠러드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저 모습 알고 네.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 자, 아리랑도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아리랑 저렇게 슬슬 빠지죠. 네. 저렇게 하게 되면 미달이를 더욱더 자신감 업! 아, 올라가죠. 공격력 올라가죠. 그건 청소가 좀 소가 좀 커 보입니다. 아리랑 크죠. 큽니다. 커 보이면 맞는데. 근데 이렇게, 네. 자, 저렇게. 저게 바로 아리랑의 단점입니다. 어떤 거죠? 저렇게 물러서면서. 주춤? 저거 약간 그거 아닐까요? 약간 2보 전진을 위한 한보 후퇴. 뭐 이런. 정확하게 봤습니다. 아닌가요? 예, 맞죠? 약간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빠지는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달이가 그걸 안다면은 저렇게 뭐 모르겠지만 미달이는 네. 빠지는 모습을 보고 더욱더 자신감을 얻기 때문에 아, 아닙니다. 예. 제가 예. 볼 때는 이 벌써 아리랑이 미달이의 수를 읽었네요. 아, 그 말은 다 뿔거리를 잘하고 있죠. 자, 뿔거리인가요 지금? 뿔치기죠? 지금 뿔치기인데 네.
아, 관우 씨 분석 예사롭지 않은데. 아, 이번엔 몽둥이 이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요. 아리랑 들어가면 찍어서 빨리. 자, 미나리의 뿔끌이 완벽한 브레이드 나왔습니다. 목이 들치게 되어 있는 이에요. 아, 지금 아리랑 목이 많이 꺾였죠? 많이 꺾였죠. 완벽한 뿔끌인데 아리랑이 지금 좋아서 두둥이 들치게 되어 보내야 됩니다. 아, 아쉬웠습니다. 자, 바로 미나리도 박을 놨었죠. 근데 미다리가 이기려면 뿔굴을 해가지고 자꾸 100명 돌아야 됩니다. 상대 반대방 쪽으로 돌아야 뿔굴이 계속 걸린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돌진 않네요 지금. 치명적이진 않다. 아, 자 뿔굴 봐. 야, 뿔굴이 컸네요. 아,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왜냐면 다시 제가 1점 앞서 있기 때문에. 아, 참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막 쫀득쫀득해지면서 심장이 막 팍팍팍 뛰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쯤 되니까 이 결과를 정말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또 경기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네, 그래서 더 쫄깃해지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홍소 세종대 청소 용사의 경기. 먼저 전력부터 살펴보자. 네, 세종이와 용사가 붙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두 마리는 네. 우선 노장과 어린 소의 대결입니다. 세종이는 12살이고 네. 용사는 5살. 그렇죠. 네, 네, 배 차이가죠. 네. 근데 이 최근에 이 세종이가 조금 슬럼프를 겪으면서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1승 4패. 그리고 그 슬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정도 뭐 큰 경기를 통해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네. 그런 경기를 못 보여주고 있는 세종이고, 생각보다 세종이가 슬럼프가 오래 가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도 용사의 젊은 혈기를 이번에는 꺾기 힘들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용사에게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세요. 자, 둘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요. 네. 많이 나는데 노장. 노장은 노병은 쭉쟁은 사라질 뿐이나 했죠. 노장이 세종이가 노장이죠. 세종인데 청춘의 용사가 만났지만은 경기 경험만 해서는 세종이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없고 네. 세종이가 슬럼프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상대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노장이 세종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아. 오늘 경기는 이 싸움소들의 경기가 아니라 허남수 위원님과 이돈일 위원님의 대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요, 이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숫자에 살짝 예민하잖아요. 아, 네. 지금 보니까 이 용사가 승률이 더 높습니다. 또 용사가 또 젊은 패기를 이용해서 좀 노장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경기 용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세종이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네. 왜 그 길을 한번 불어 넣어야 되겠습니까? 세종이한테. 네. 세종아, 나는 너만 믿는다. 너만 믿고 경기를 잘했으면 좋겠다. 아, 과연 이 응원으로 이 세종이가 힘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인데요. 저는 용사 편이라서 세종이 응원은 조금 못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 결과가 궁금해지는데 네 번째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서서히 다가가고 있죠. 세종이와 용사. 세종이 한때는 싸움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정말 내가 용사는 뿔 가기 참 세종? 좋지요. 용사가 용사는 뿔이죠. 예. 예. 세종이는 예, 진짜 거짓말 아니고 뭐 나이가 좀 있지만 네. 그 민속 대회에 입상을 했던 그런 경험이 많았죠. 세종이 근성 좋고 그렇죠? 지구력 좋고 정말 대단하죠. 네. 네. 나이가 많긴 한데 조금 빨라 보여요 몸이. 그렇게 네. 저 체형 자체는 그렇게 살이 찌면서 둥둥한 체형이 아닙니다. 아니죠. 사람도 체형이 나 있듯이 네. 세종도 그렇게 살이 많이 찌는 그런 체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세종이가 목을 뿔굴 해가지고 머리판에서 산전 수전 다격 용사가 뿔굴을 네. 해가지고 이길 거면 힘이 들지요. 왜냐하면은 세종이 뿔 네. 자체가 그 용납이 안 되죠. 지금 자, 용사 뒤. 자, 저 보세요. 네. 김생이의 유명. 자, 순간적으로 내 순간 공격이 이게 뭐냐면은 나이 든소의 네. 그런 노련미. 그 노련미죠. 저는 보지 못하죠. 나이 든소와 어린 사람 소가 경기를 할 경우에는 기싸움.
눈싸움 네. 이런 걸 엄청 잘합니다. 어린 소들이 거기에서 다 실증을 내든지 해서 다 이렇게 져버린 네. 경우가 많죠. 금마 같은 경우에도 용사가 네. 그런 기싸움, 눈싸움을 잘 몰랐죠. 그 항상 그러게. 옆에서 그 올 수 있다는 거를 눈치를 못 챘던 거죠. 그 그쵸, 틈을 그쵸. 노린 게 바로 세종의 노련미. 그 스파링을 시키도 나이 많은 소하고 어린 소는 절대 안 시키죠. 왜요? 나이 많은 소가 싸움을 못해서 젊은 어린 소하고 싸움 붙이면 절대 나가질 않습니다. 다 가만히 서서 안 나갑니다. 이 싸움을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을 나이 노련미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연륜에서 나오는 기술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세종이가 네. 옛날 뿔치기도 굉장히 잘했죠. 자, 두 마리. 뭐 싸움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진 않은 것 맞네요.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용사, 네. 용사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진주 아시죠? 진주. 네네. 싸움소 진주. 저희 경장에서 우승을 그쵸. 해봤던 네. 그런 소의 이세입니다. 아. 그 이세답게 아들인가요? 네. 예, 목밑을 파고들면서 네. 따내는 기술이 정말 탁월합니다. 세종이가 춤을 할 텐데요. 네. 아, 세종이 춤 벌써 춤을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도 자, 또 안 하나요? 자, 저 저런 게 아, 용사가 가능성에서 보는 게 바로 저겁니다. 저기서 뒤로 빠지면 안 된다. 예, 용사가 저기에서 기싸움에서 눈썹 부지싸움에서 말려들지 않고. 어, 그렇지. 그렇지.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네. 가고 있죠. 그렇죠. 용사는. 그런 게 네. 정직한 승부를. 네. 네. 용사가 그만큼 정정당당하다는 뜻이죠. 해볼만 하다. 그렇지. 네. 네. 아, 맞습니다. 네. 위험하죠. 아이고, 예, 조교사 다시 보겠습니다. 네. 세종이도 굉장히 노련하게 싸움을 하겠지요. 노련하게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눈치를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예, 그래야 되겠죠. 청소 용사. 금방 이 조교사, 네. 청소 조교사 김창섭 조교사인데 금방 네. 다칠 뻔했죠. 그러면 만약에 다치게 되면 경기가 중단되는 아닙니다. 건가요? 예비 조교사가 있습니다. 아, 바로 투입되나요? 예, 바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 많은 기 포지가 나는 기 세종이 뒤에 허구리 자라보는 굉장히 많이 뻘린 그쵸, 길이죠. 숨가쁘죠. 예, 숨가쁜데 많이 가쁜 것 같은데요. 젊은 대기는 아직까지 용사는 아직 그런 게 안 보이죠. 그렇죠. 아주 경기력 집중하는 모습, 용사. 아, 정말 젊은 혈기로, 젊은 패기로서 경기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하지만 사람, 세종이도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네. 뭐 젊음이나 가장 좋잖아요. 네. 아, 밀죠, 밀어붙이죠. 아,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런데 세종이가 왜 그 뿔치기를 잘 뿔치기를 못하고 있지? 뿔각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죠. 예. 용사의 뿔이 네. 앞으로 와있기 때문에. 때문에 뿔치기를 못하고 있죠. 공격을 할게요. 예. 아, 뭡니까? 야, 어, 이거. 이번에 네. 네. 밟았습니다. 네네네. 약간 밟았죠. 네, 안 볼랍니다, 네. 아, 아이, 끝까지 보셔야죠. 세종 아니라. 세종이야! 한때는 세종이가 모래판의 왕자였지요. 왕자였는데, 그런데 세월에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크,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제 중간에 멈칫멈칫 하다가도 세종이가 다시 붙고 하는 게 뭐 전략 같기도 뭐 했습니다. 네, 전략 같기도 그렇죠? 했지만 뭐 그런 모습을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소를 상대로 자기 이기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 깊게 남습니다. 이게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싸우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요. 왜 그 이렇게 주춤주춤 하다 보면은 상대가 포기를 하겠지요. 포기를 하겠는데 그런 의도는 그런 의도가 네. 담기기도 합니다. 뭐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략이라고 봐야, 예, 전략이라 봐야 되는데 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그렇고 이제 우리의 결과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동점인가요? 맞습니까, 동점? 남수 씨 오늘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기분 아이고, 좋겠어요. 예, 간만에 꿀잠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이런 컨디션을 계속 유지를 해서 네. 다음 주에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뭘 도전한다고요? 역전을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저는 지난주에 이 3점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실현이 됐습니다. 오늘 허남수 위원님과 제가 3점, 이돈일 위원님이 2점. 2점. 그렇죠? 네. 아, 이렇게 되면 네. 제가 저는 길을 안 넣어드렸습니다. 관우씨까지 상대를 해야 된다면 아, 이 위원님과 관우씨까지 이게 또 가볍게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면 어떡하죠? 아, 뭐 승부의 세계는 네. 냉정한 네. 겁니다. 네, 저도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더 네.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도 힘차게 구호 외치고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네. 신나는 대결, 짜릿한 즐거움이 있는 청도 소싸움 시즌 4! 우리 다시 만나요. 네. 네.